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이대일륜 영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희 마치 어제 뵌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이제 저는 시간이 돌아간 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요즘 환타지소설을 실시간 읽고 있는데 네. 요즘 이제 회기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고 네. 미디어 관련주들 추천드리기 위해서 그 소설은 재미나면 읽어보고 있는 그 회기물의 네.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아, 오늘 목요일 맞죠, 선배님? 아,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하게도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종목상담 밀리고 목요일 2부를 꾸려주시게 됐는데요. 어저께 상담 신청하셨는데 당첨 안 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엄청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좀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고요. 또 아, 나는 1부 때 좀 답답하게 당첨이 안 됐다 하신 분들도 지금 보내주시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늘 목요일 저녁 7시 종목상담 129, 2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겠죠.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54번이 열려있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상담도 마찬가지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3가지가 있어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저희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돌림판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상담은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 정말 그 순서 외우냐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또 어려워서 헷갈리고 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네. 제가 이 방송을 한 다음에 돌림판을 돌려서 치킨이 8조각 이하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제가 3번을 치킨이 나왔는데 3번 다 제가 기억으로는 8조각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치킨 한 조각 풀로 맞춰서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풀로 맞춰서 드린다라고 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화상담 같은 경우 돌림판 돌려서 근데 이게 전문가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이 텔레파시로 맞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마리는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도 있으니까 샵 3772로 문자로 많은 종목상담 신청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상담 같은 경우는 햄버거 쿠폰과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선물 발송 가능하고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아, 그런데 오늘 목요일이라고 주식통통 USB 안 주시는 건 아니죠? 아, 그럴 리가. 여러분들께 네. 항상 이제 넘치는 인심 네. 보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주식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지나서 우리가 사회에서 겨우겨우 디봉 월급벌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 이렇게 부가가치가 큰 시장인데 공부 하나 안 하고 시간 하나 안 드리고 날름 먹으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도둑놈 싶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15강짜리 교육용 USB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 신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식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저희 그중에서 제일 선착순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이야기, 제일 절실한 이야기를 골라서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세 분께 USB 강연의 영상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문자가 재밌어야지 좀 눈길이 가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네.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은 과정일 뿐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녹아져 있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벌겠다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문자 원하고 있습니다. 아, 가슴이 갑자기 웅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네, 샵 3772번으로 USB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영재 전문가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7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나서실 수가 있거든요. 이 문자 체험권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목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뭐 여러분들께 제 이름 써서 네. 카톡방 노란 이제 방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모든 이야기들, 사연들이 없더라도 그 종목 진단 하나, 참여 요청 하나도 사실은 다 여러분들 마음에 사연이 있는 것이죠.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께 매일 5분들 저희가 추첨을 해서
3일 동안 무료 문자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 3일 동안 무료로 문자를 종목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장전에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하고 있다는 거 문자로만 표현해 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응원의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종목상담 119 2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자, 안녕하십니까. 영재 전문가입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지금 2부에 뵙게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 저희 방송 참여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진단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고민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문자 힘들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 외에도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 실시간으로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지금 한 4,500명 정도 계시는 걸로 제가 봤는데 노란톡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노란톡방 들어가는 거 쉽지가 않다. QR코드 찍을 때 저도 요즘 그러는데 이게 잘 찍히지가 않더라고요. 이럴 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노란톡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란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지금 오늘도 자기 좀 빨아서 힘드실 텐데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고민들 나누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함께 하고 있는 방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좀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물론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만은 매수자의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이미 8월 달에 8조 원 넘게 팔아놓은 외국인들 현금 들고 있고요. 개인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받고 있을 테고 대출 규제에 대한 압박 갖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주가가 빠지면 여러분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한참 두드려 놓고 올릴 때 여러분들은 털려나가기 쉽다라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 양시장 외국인 기관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생각하실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막 1조 원씩 사더니 오늘 왜 팔까 이런 이제 생각들 하실 텐데 사실 대외적인 변수들이 지금 뭐 크게 부각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아시아 시장만 해도 사실 니케이도 올라가고 니케이도 오늘 같은 경우 0.33% 상승 마감했고 상해 종합지수도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시장을 이제 눈에 좀 보이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대만 시장이 조금 이제 빠진 게 눈에 좀 보이고 또 우리 시장이 빠진 게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죠.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데 일단 그러면 각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커지고 있는 측면들이 시장에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일단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고 또 금리를 더 인상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거나 민감하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금통위 이야기도 사실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발빠르게 하겠다는 얘기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인플레이션 급한 거 아니야?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파월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금리 인상 급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지금 경기가 예를 들어서 물가 인상률이 급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너무 테이퍼링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장들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이제 수위 조절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 정책에 이제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내적인 리스크를 좀 구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니까 돈을 이제 소위 말해서 뿌려져 있는 유동성을 다시 챙기겠다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 가계대출 조이겠다, 대출 규제 이런 시그널들이 너무 단계적으로 와줘야 될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난 것들도 문제인데 오히려 사실 얼마 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잖아요. 이거는 사실 금리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 통화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풀어져 있는 시중에 풀려져 있는 돈을 끌어와야 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그 반대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사실은 다시 한번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어떻게 보면은 경제단체에서 이제 경제 정부에서 조금 이제 시그널이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대외적 정책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메리트가 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이 하나, 그리고 둘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절대로 현금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빠졌을 때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준대도 개인 투자자들 그 받아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외국인들이 던지면 빠지고 잡으면 오르는 시장이거든요. 주도권을 외국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대처할 것들은 확실하게 숫자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 가져가셔야 된다. 너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반대로 숫자가 안 나오고 너무 떠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실 때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종목 진단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자, 이제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이영재 전문가님 종목 상담 119 시청 완료 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전 대한민국과 이라크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고요. 수고하시네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최근에 LG전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그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추세가 박스권 하단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추세는 좀 양호할 부분이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어떻게 보면 장기 2편 때까지 깨고 내려왔는데 LG전자는 사실은 조금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영재님 화이팅, USB 신청, 제약바이오주 매수에 손절도 못하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들. 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각장애자시거든요. 아, 이렇게 만약에 노란톡을 오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 글쎄 일단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든 상담이라도 좀 진행할 수 있게 저희 뭐 고객 관리팀 전화라도 할 수 있게 좀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유튜브도 좀 볼까요? 안녕하세요. 친근하신 영재 전문가님 이렇게 써주셨고 LG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LG 디스플레이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센조님 언덕이님 정창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이 너무 급하신데 말을 여러분들께 빠른 속치가 안에 빠른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데 최대한 또이또이한 발음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할 종목 6080번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사료입니다. 현대사료 18,700원에 비중 30%. 너무 답답합니다. 유유.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어요. 현대사료 18,700원에 30% 해주셨는데 사실 때는 못 사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18,300원 정도 구간이고
지금 30% 비중은 사실은 이 종목이 가져가시기에는 사실 작은 비중은 아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최근에 이제 사료값 올라가고 할 때 조금 이제 그 관심 있고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고 지금 추세적으로 핫한 보시면은 18,700원이면 이 정도 구간입니다. 이 정도 구간이면은 슈팅이 나왔다가 내려왔다가 한번 눌림을 주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혹은 통상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이 구간에서 잠깐 이제 눌림목을 준다고 생각했다가 급하게 내려오니까 못 파시고 본절 왔는데 이제 본절에서 빠져나올까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급락을 맞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장도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보시면 이제 밑에 꼬리가 나온 부분을 보시면은 장기보다 481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밑에 꼬리를 올려준 다음에 현재는 소위 말해서 기아를 하나 올린 거죠. 241선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장이 좀 안 좋아서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잘 버텨주는 종목을 사거나 시장 때문에 많이 내려온 종목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가 지금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사료 같은 경우 단기 하락을 준 종목이 오히려 단기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유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17,5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잡아줬던 이 장기 입평대 가격 15,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신청해주신 6080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를 꼭 저희한테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문자를 상품을 보낼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해주신 분이 0282번님, 넷패스, 14,500원 비중 10%입니다. 영리 대표님 팬입니다.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입담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보다 많이 이제 죽어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오전 방송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제 종목 손실 중인데 추가 매수도 될까요?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사실 시세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관심 있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도 좀 많이 탔던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검색하시기에 조금 수월했던 종목이기도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특히 반도체 이제 전자부품 쪽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가 오히려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이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최근 실적 보면은 그래도 이번에 넷패스 같은 경우 그래도 올해 상반기 실적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급하게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건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41,500원이면 사실 손절을 어디서 하셨었어야 되냐면은 이 그 장기 입평대에서 박스권 하단 한 37,000원 요 정도 구간대에서는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차트들이 좀 이런 모양일 거예요. 사실 원래 이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모멘텀 그래 남아있는 종목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장이 오히려 좀 좋아지면 이런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 종목 역시 한 481선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자리까지 만약에 481선 제가 장기 평선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단기 평선만 놓고 매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단기 평선만 놓고 매매를 하면은 장기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481선이나 241선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41선은 1년치 가격이고 481선은 2년치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를 평균 가격 자체를 지지해 준다는 것은 중요한 구간이고 또 그 라인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장기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중요한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장이 좀 안 좋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원샷으로 올라가면 가장 좋지만 시장도 원샷으로 올라가면 가장 좋지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시장이 만약에 쌍바닥을 찍는다면 이 종목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구간을 지지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수가까지 오면 좋겠지만은 일단 38,000원 가격대, 지금 35,800원인데 38,000원, 39,000원 중간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지 확인한 다음에 돌파가 되면은 1차 목표가로 이제 38,000원 오시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매수가가 아니라 오히려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어서 1차 목표가 38,000원, 2차 목표가 43,000원을 놓고 대응하시되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480일 자리 33,000원을 손절가로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0282번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시면 당첨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 안에 상품권을 보내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상담도 좀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가지고 계신 종목 종목 상담 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되시나요?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대한전선. 대한전선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200원인데 40%인데요. 3,200원에 40%요? 예. 대한전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이거 하면은 좋다 그래갖고. 누가요? 아, 그 아는 사람이요. 아, 이게 사실은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주변에서 좋다 그러거나 뉴스 나오거나 이러면 사시는데, 근데 좋은 주식은. 좋은 주식인데 저한테 왜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좋은 주식이라고 했었는데. 아, 그 지금 뭐 올라가다라고 계속 뭐 내려가고 뭐. 네. 수돗돼 있고 이래 갖고. 예. 사실 좋은 주식은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 건가요? 좋은 주식은 뭐 이거 잘 올라가고 좀 돈 좀 벌게 해주는 게. 그죠. 좋은 주식. 돈 주는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이죠. 그러면은 네. 이 주식은 일단 안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죠, 일단은. 그래서. 예. 지금 일단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트는 보고 매매하세요, 혹시요? 차트를 볼지는 몰라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예.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 흐름만 예. 그럼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한 자리가 예. 있는데 차트 예.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원도 안 됐던 가격대가 지금 5,000원까지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예. 구간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평선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 뭐 일목 균형표 이런 걸 모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느낀 저 느낌이 많이 예. 올라왔다가 예. 지금은 빠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빠지고 있는 느낌인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져가야 될까요? 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정리를 하기엔 손실이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내 마음에 선을 정하는 거 그게 손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선 테마로 엮여가지고 한번 급등을 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 사실 급하게 올려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형님들이 이제 털고 계시는 거죠. 이제 누군가는 예.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매집을 했던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한 슈팅을 주고 그만큼 빠져야 될 폭도 많아져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대략 한 2,200원 정도, 2,200원 정도 라인까지도 만약에 깨지면, 오늘 이제 2,500원이잖아요. 예. 2,200원 자리까지 만약에 깨지면 이거 1,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손절가 2,200원. 예. 목표가는 그래도 만약에 2,200원이 안 깨지면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예. 목표가는 3,000원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앞으로는 다른 사람 말 듣고 하시기보다는 저희 예. 방송 많이 보시면 저희가 또 이제 제가 방송 끝에 좋은 종목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런 예, 것들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은 아프시겠죠. 우리 은별 앵커님이 또 좋은 상품으로 보답해 드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은별 앵커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비중이 40%나 되셔서 이 손실이 예. 하셨을 때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이게 상담 자체가 시청자님의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수익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진 않으셨기 때문에 좀 더 답답할 수만 있겠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의 좀 고민은 해결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식하실 거잖아요. 남은 네. 이 주식을 하는 시간 동안에 수익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화이팅!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합시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기운 내셔서 앞으로 수익만 있는 그 수익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림판을 네. 돌려봤습니다. 과연 선물은?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저희가 또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릴 텐데 2주 정도 네. 기다려주시면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방송은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제 답답한 고민 해결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은 023772-0254번,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주식톡톡 USB 오늘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분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3회 문자 체험권도 챙겨드립니다. 정말 많이 드리고 있죠. 종목 고민도 해결하고 푸짐한 선물까지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아, 여러분들 또 유료 상품을 뽑으셨는데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지금 나오면서 계속 나오는 게 유료 상품권 아니면은 치킨 8조각입니다. 가장 비싼 것들만 은별 앵커가 쏙쏙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그 문자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은 소통 창구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전문가, 낮에 방송 보시면 김상현 전문가도 보셨을 테고 저와 함께하는 연구원들과 전문가들이 여러 명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뉴스 시간을 올려드리고 있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고 종목진단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 혼자 몸으로는 사실 여러분 다 응대하기 어려운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니까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QR코드 어렵다, 나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이름 석자 딱 써서 보내주시면 QR코드 링크도 보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종목 5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자동 신청도 되시는 거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지금 문자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제가 이제 오늘 나온다고 생각을 미리 이제 예고를 안 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제보다 문자가 좀 덜 들어오고 있고 이영재라는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물론 제 이름 석자가 뭐 그렇게 제 이름 석자 이렇게 뭐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너무 이름이 동글동글해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제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 이렇게 와 있으면은 혼자 하는 듯한 이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옆에 있는 모니터로 싹 보면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 계속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에서 해주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 그다음 이제 문자 상담해 드릴 거 5280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오픈베이스고요. 4,090원 비중 20%. 오늘 들어갔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들어간 다음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AI 쪽이나 뭐 디지털 스토리지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 종목을 일단은 정치인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종목인데 사실은 정치 테마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등, 2등주를 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1등, 2등주는 사실 많이 올라가 있고 오히려 좀 후발주자들인데 가망성 있는 후발주들 위주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또 리스크가 적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에 올랐던 정치 테마로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등, 뭐 4등 후보들이 한 번 뉴스를 내주면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아까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시지만은 일단은 그 정치 테마주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둘째는 내가 이 종목을 사기 전에 적어도 어느 가격대 매수를 해야지 이거 갖고 가셔야 되고
둘째는 목표가 얼마에 설정해야지 이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손절가 얼마로 가져갈지 이거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유 기간이에요. 이런 종목은 만약에 정치 테마로 다시 한번 엮이지 않으면 옆으로 그냥 누워서 몇 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기간, 목표가, 손절가 세 개는 적어도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도 이미 들어가셨으면 그래도 거품이 있는 구간은 아니고 만약에 뉴스 나오면 단기 하루라도 슈팅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매수 보유 기간만 잘 정해가지고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은 그래도 전에 한번 떴던 종목, 떴던 그 갭 상승을 했던 지금 갭이 하나 있거든요. 돌파 갭이 있으니까 그 갭 자리까지는 충분히 한번 만약에 떠주면 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목표가는 짧게 한 5,000원에서 5,200원 정도 사이 잡으시고 손절가는 3,700원 잡으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한 달 넘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 혹시나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두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요청해 주신 5280번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당첨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접수가 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말씀드려볼게요. 7877님 아주스틸 33,880원 비중 30% 너무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스틸, 매수를 하실 때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기, 그러니까 오전 방송에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뭐 오후 방송 어제도 한번 이제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자주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20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일로는 뭐 10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추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좀 어렵고 신저가로 빠져버리면은 정말 이제 급하게 빠져버릴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일단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은 단기 매매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단기 매매에서 빨리 승부가 안 나면 정리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종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시면 첫날 한번 올라와주고 그다음부터 계속 음방을 때려맞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선을 그리고 있으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에서 정말 승부 보겠다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브레이크가 잡히냐면은 내려가다가 어느 날 장대 양봉이 거래하기 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딱 서줘서 기준봉이 서주면 거기서 브레이크가 잡혀요. 물론 그게 내일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일 잡히지 않고 내일도 음봉이 나면 일단 정리를 해놨다가 만약에 월요일 날 장대 양봉이 뜬다. 거래량이 실렸다 하면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비싼 값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다.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 자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세를 잡아주는 양봉이 크게 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해보자. 현재 매도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일지라도 추세가 잡힌 다음에 들어온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 주신 7877번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첨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당첨이 확인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두 개 정상담 해드렸고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예, 우리 기술이야. 예, 우리 기술이요. 예, 2,220원이요. 2,220원이요? 네, 30%입니다. 아, 혹시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원전 관련해가지고 뭐 그제 인수가 떠가지고 예. 그래서 샀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은 이제 원전 계측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원전 네. 테마 때 이번에 올라갔던 종목이고 사실 매수가도 나쁘지 않으세요. 지금 수익권이시죠? 네. 예예. 그러면은 그 혹시 매수하실 때 주식도 예. 오래 하셨어요, 선생님? 뭐 그리 오래 하지만 안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왜냐면은 타점이 사실 괜찮은 타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래도 이제
떴던 자리에서 눌림목을 준 다음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엊그제 들어. 아, 엊그제. 그러셨구나. 예. 설명을 한번 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원전 관련주의이기도 하고 원전 소위 말하는 계측 저해 장비라는 설비라는 게 원래 외국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네. 국산화를 하면서 핵심부품으로 들어가는 이제 회사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예. 보시면은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빠져서 전에 이제 한번 지지를 단기 지지로 또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먹을 것들이 좀 있는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짧게 보면은 전고점 인근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예. 한 뭐 한 3,300원 되지만 이제 윗꼬리까지는 조금 이제 과하다고 치고 한 예. 중단 라인은 2,700원 정도부터 분할 매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왜냐하면은 예. 지금 어쨌든 변동성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예.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챙길 때는 또 챙겨가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700원이 1차 목표가, 예. 3,300원이 2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예. 손절가 만약에 가지 못하고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손절가는 예. 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에 들어갔었던 만큼 아마 수익 내고 손절가는 이제 갖고 가셔야 되니까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 생각하시고 일단 2,700원 단기 목표가로 잡고 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은별 앵커님이 좋은 상품 뽑아드릴 테니까 은별 앵커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앵커님.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들어서 다행이에요, 그죠?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전략 잘 지키셔가지고 꼭 수익으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가자! 이렇게 두 글자 시원하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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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선물이 나올지 정말 유쾌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좋은 선물 하나 나오길 기원하면서 와 오늘 무슨 날이죠? 전문가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예. 연락드릴 텐데 한 2주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행복하시고요. 예, 고맙죠. 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날인 만큼 좋은 선물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 궁금한 거 지금이라도 생각나셨다면 전화, 문자, 유튜브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종목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동영상 강의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식톡톡 USB 오늘도 세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랐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영재 이 세 글자를 넣어주시는 걸 좋아하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영재 세 글자 넣어서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다는 거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요. 3회 문자 체험권도 챙겨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다양한 혜택 모두 다 누리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 정말 다양한 종목 고민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남은 종목 이야기도 해보러 가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우리 그 앵커님께서 금손 인간 확실한 것 저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가 유료 상품 아니면은 지금 계속 치킨 8조각만 뽑아내고 있습니다. 뭐 커피 쿠폰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좋은 상품들 많이 뽑아주고 계시니까 오늘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안 되셨다 또 문자 상담 안 되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통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밑을 내려보면서 핸드폰을 살짝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도 노란통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김상현 전문가와 저희 연구원들 많은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서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이 와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오시냐? 밑에 있는 QR코드 딱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오시면 되고 나 QR코드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이영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문자로 이영재 이름을 보내주시면
이쪽 그 노란톡 링크와 링크를 보내주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당첨을 추첨을 통해서 무료 3일 체험을 보내드린다는 말씀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혼자 앉아서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매우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 저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꽃이 된다. 뭐 이런 시인처럼. 시인의 이야기처럼 저의 이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 상담 좀 볼게요. 유튜브 상담 제가 최근에 어제도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 만약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인데 언덕이님께서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23,300원 33%입니다. 33333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반기에 OLED가 확대되고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올해 이제 흑전도 앞두고 있는데 시간 투자 좀 하면은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올해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국산 이제 저가 디스플레이 공세 이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 올해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서 한번 강하게 좀 올라왔던 시기를 보내줬고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야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보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그 2만 원대 중반까지 왔을 때 사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판에 뭐 잡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단연간 빠져야 되는 종목이었냐 하다가 최근 올해 그리고 작년 해가지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매수가가 23,300원이신데 이 구간까지 사실은 뚫어줄 수도 있는 가격대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장도 좀 밀리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추세가 꺾이면 이제 무섭게 꺾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는 구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야 될 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되게 두꺼운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만약에 올라오려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안에는 그래도 빠르게 올라와줘야지 사실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2만 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구간 바닥 잡아주지 않는다면은 일단 장기 입평대 가격에다가 매물대 있는 가격이 17,000원에서 15,000원 사이예요. 이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한번 시간을 줘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지지가 안 된다면은 일단 아프더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왜냐면 이게 정말 매물이 많이 있고 올라갈수록 또 이제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향된 측면이 있다는 거 역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사도 손실 보는 사람이 있고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손절가 2만 원 이탈하는지 딱 2주까지만 다음 주까지만 보고 판단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방송국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너무 말을 길게 했다라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 다 못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 제가 해 드리려다가 못 하셨던 분들 저희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은 저희가 종목 진단도 해 드리고 내일 또 장 열리면 또 같이 시황과 뉴스들도 올려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노란톡을 저희가 이제 USB 강연에도 USB로 만든 저희 강연에 주식 톡톡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저희가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카카오뱅크 오늘 종가 맞추기 뭐 이런 것들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해가지고 USB도 많이 드리고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야기들도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저희 33772로 이제 이름과 함께 응원 문자 혼자 있으니 외롭습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서 마지막에 집에 갈 때 그 문자 보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USB 주식 톡톡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내일 또 살펴볼 종목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온 종목 잠시 쉬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아실 수 있는 내일 또 거래해 볼 만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런 이제 종목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낮에도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장중 방송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방송도 한번 볼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은 장중 방송 링크도 올려드립니다. 장중에도 보고 장중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실시간으로 이야기해보고 장 끝나고 정리하면서 또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 정들고 함께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거 인생이니까요. 어제는 제가 S&T 모티브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S&T 모티브 오늘 1.2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좋은 장에 이 나쁜 장에 이렇게 빠지는 장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선별해서 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주들 최근에 뭐 그 NC소프트가 워낙 급하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NC소프트 얘기를 할 일이 생기면 제가 NC소프트도 얘기할 게 좀 길게 있거든요. 얘기할 것들도 좀 있지만은 NC소프트를 제외한 게임주들은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하면서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든어택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서든어택에서 소령을 맡고 있고 저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TRG 열심히 쏘고 있는데 저와 함께 같이 뭐 총을 쏘아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서든어택을 서비스하는 회사 오늘의 종목은 넥슨 G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게임 회사들 최근에 뭐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 다 안 좋았는데 아까 어제 이제 S&T 모티브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아까 종목 상담해 드릴 때도 중요한 구간이 있다. 그게 어디냐? 2년치 가격 481선 지지 해줘야 된다. 이 자리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 최근에 왜 빠졌냐면은. 그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좀 이제 잡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 어느 정도 해소된 구간들이 나왔고 거기다가 차트상 단기 지지력을 형성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넥슨에서 본사인 넥슨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했는데 가상화폐 좀 많이 내려왔었죠. 그때 덩달아 내려왔었는데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조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최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480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이 라인이 전에도 한번 지지를 강하게 해줬던 전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크게 이제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 충분히 올 것들이 많은 자리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매수가는 또 내일 시가겠죠. 아마 대충 한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짧게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 넥슨 G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한 시간 달려왔는데 오늘 종목 넥슨 GT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장, 여러분들 또 내일 장이 열리는 게 두려우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 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 내일 시장을 보시면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빠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시장을 봐보세요. 내가 외국인이고 돈이 내 주머니에 지금 6조 7조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안 빠져? 더 빼야지. 이러면 더 눌러야지. 내가 눌러서라도 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자의 관점으로 시간을 보신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달려왔던 종목 상담 119 2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종목상담 119 2부는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전문가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셨다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이영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9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 내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루가 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 장이네요.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장도 불타오르시길 바라면서 저희 내일도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6시에 저희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6시는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시간 또 알차게 꾸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저희 또 홈프로님께서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2시간 동안 또 함께 하셔서 고민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푹 쉬시고요. 내일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